안녕하세요. 한보살입니다. 오늘은 돈과 관련된 생활의 지혜, 예,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생활 중에 돈과 관련된 일들이 많아요, 사실은. 예를 들면 집안의 그릇, 냄비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밖으로 돌리면 안 돼요. 예전에는 이제 가마솥 건다 그러잖아요. 가마솥이 거기서 이제 먹는 것도 있고 어느 정도의 생활 정도에 따라서 어떤 걸 해 먹고 이런 게 있죠. 냄비 요새는 이제 그런 걸로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찌개를 너무 맛있게 해갖고 누구 주려고 냄비 채 줬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몫은 잠깐 덜어놓고 조금 덜어놓고 따로 된 그릇 있잖아요. 반찬통이나 어떤 뭐 찌개 같은 게 국물이 조금 걱정된다 그러면은 작은 김치통 이런 쪽으로 용도에 맞게 네 돈이 셀 수 있어요. 네, 가마솥 바깥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네. 저금통 같은 거, 이렇게 동전 넣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저금통은 거실 같은 데다 보이게 놓는 거 아니에요. 네. 그 TV 다이 밑은 데다가 놓고 또 이렇게 선반 이런 데다 올려놓고 그러죠. 거실에 보기 좋은 것보다는 왔다 갔다 그냥 쑥쑥 넣을 수 있으니까. 특히 동전 저금통 같은 거는 안 보이는 데 놓으셔야 돼요. 큰 돈이 안 들어와요. 네. 식구들 수저, 젓가락, 밥그릇 이런 거는 각자 몫을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특히 남편분, 남편이 기둥이잖아요. 집안에 기둥이 튼튼해야 뭐 집안이 잘 된다는 소리도 있고 그렇죠. 옛부터 남편의 그릇, 밥그릇, 수저, 젓가락 특히 확실히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은 식당 하시는 분들이 손님들 다 갖고 나시면 식사하실 때 부부가 같이 할 경우 남편 그릇, 그 손님이 이제 먹던 데다가 이렇게 놓고 그냥 그 그릇 그냥 쓰죠. 그러지 마세요. 남편의 그릇, 수저, 젓가락은 확실히 몫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건강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숟가락 놓는다고 그러잖아. 안 좋을 때 밥 숟가락 놓네 이러고 그러죠. 그러니까 몫은 확실히 해주셔라. 돈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수명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터가 막걸리 대우에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도깨비 터는 뭐 예를 들면 잘 받아요. 근데 음기가 센 곳에 막걸리를 대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음기가 앉으라고 이제 막걸리를 대우하게 되는 거겠죠. 그거는 이제 잡기가 들끓으라는 거예요. 잡기는 뭐예요? 어떤 원력이 없는 거잖아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신은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막걸리를 대우해요. 그냥 여기 들어가니까 어디 창고나 이런 데로 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걸리 대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잡기를 더 대우하는 게 되겠죠. 모든 터가 막걸리가 다 좋다 이건 아닙니다. 음기가 센 터는 악기 퇴치부가 약이겠죠. 또 부정을 치는 행위를 해야 되겠죠. 모든 터가 맞는 건 아닙니다. 네, 돈과 연결돼 있죠. 이 터에 살면서 이사를 가요. 뭐 내일 모레면 이사를 가요. 입방정 떨면 안 돼요. 이사를 가려고 하면 마음이 뜨죠. 그럼 터가 떠버려요. 네. 아, 빨리 나가고 싶다. 아우, 답답해. 아, 그 집 가면 좋을 것 같아. 그날부터 막힐 수 있어요. 이사 나가기 전날까지도 이 터에서 내가 무탈했고, 여기서 벌어주셨으니 내가 밥 먹고 산 거면은 감사하다. 이 터에서 고마웠다. 아유, 감사하다. 이 터에서 이렇게 해서 내가 또 좋은 데를 가는구나. 이런 마음, 그것이 터 끝에 망한다 안 망한다가 그런 겁니다. 네.
자주 말씀드리죠. 좋다고 드리는 물건들, 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부엉이, 코끼리, 뭐 코뚜레 요새만 많아요. 발렌타인데이에 발렌타인 만들어서 초콜릿 파는 거 뭐가 다른가 싶어요. 네. 물건에는 기운이 없어요.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죠. 뭐 장식품들 좋다고 그냥 글을 사서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보면 편한 거, 뭐 예를 들면 가족 사진 보면 즐겁잖아요. 편안하고. 네. 그거 보면서 열심히 살고 싶다. 그럴 때 있었지. 내가 또, 그랬구나. 잘했구나. 우리 애가 그랬지. 이런 거. 네. 물건을 들여서 이걸 갖고 들어와서 내가 이제, 이거 들으면 복 들어온다고 그랬어. 사왔어요. 의지를 한단 말이에요. 물건에. 의지를 하면은 이미 나는 나의 그런 건 없어지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물건은 내가 보면서 좋고 내가 필요하면 쓰는 거고 이런 겁니다. 물건에 어떤 기운이 있진 않죠. 물건을 사놓고 거기다 괜히 박박 비는 사람 있어요. 그럼 오히려 잡기만 끌 수 있죠. 거기다 빌었기 때문에. 네. 물건은 그냥 내가 좋으면은 그냥 내가 쓰는 거예요. 사람의 기운을 따라갈 수는 없죠. 기운 자체가 틀리죠. 어떤 기운이죠? 물건이에요, 그냥. 거기에 어떤 기원이 드는 거는 내가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망할 수가 있다. 오히려, 그거 들여서 내가 이거 들으면 좋다고 샀는데, 그럼 잘 될 거야. 노력을 안 하죠. 그렇게 되면. 내 노력에 의해서 물건은 바뀌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뭐, 싼 거 썼다가 상황이 좋아지면은 우리도 좋은 것도 쓰고 막 명품도 사고 될 때 있잖아요. 그와 같은 거죠. 물건은 기운 따라 바뀌는 것인데 어떤 거를 사들여서 그게 복이 들어왔다. 글쎄요. 안 좋은 기운만 더 발산할 수 있죠. 나를 흐트러지는 정신세계만 갈 수 있지 않겠나. 네. 물건은 사람을 도와줄 수 없다. 네. 무속인의 그 신당 이런 데 오셨다가 이것저것 보시고 그걸 또 따라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집에 오방기를 갖다 놓고 밥그릇에 쌀을 이렇게 놓고 말이죠. 군데군데 이 보면은 또 거실에 촛대, 향로 이런 거 놔두고 무속인의 그런 신당에는 신을 부르는 물건과 또 귀신을 물리치는 물건이 이렇게 있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 신당에는 거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오는 물건이 있는 것이고 가정집에는 가정집 따와야 될 것 같아요. 가정집에서 촛대 놓고 향로 놓고 누구한테 과연 빌은 것인지 저는 의문이 가요. 네. 그런 물건이 들어오면은 좋은 기운보다 음기가 들끓을 수 있어서 돈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 뭐 경 어떤 경 있잖아요. 뭐 부정경, 명당경, 뭐 보신경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반야신경 뭐 많지요. 주의할 점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꽉 막혔을 때 예를 들어 부정을 친다고 그래서 막 이렇게 뭐 고춧가루라든 막걸리를 대고 하면서 명당경을 틀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귀신 보고 여기 앉으라는 거거든요. 네. 여기가 명당이니까 귀신아 들어라 이거예요. 부정 칠 때. 그러니까 부정 칠 때는 팥을 치거나 이럴 때는 절대 명당경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더 막혀요. 그냥 일반인들은 일반인답게 답답할 때는 예전부터 뭐 이렇게 뭐 안 좋을 때는 소금도 치고 막 밥도 치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만
아, 된장이나 치고 요 정도만 하시지, 어떤 집에서 뭘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그 이상으로 하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돈이 막혀요. 뭐든지 좋다고 믿으면은 이제 당장 심리적인 안정은 돼요. 그러나 결과는 이제 두고 보면 아시겠죠. 모든 믿음은 나 자신에서 오는 겁니다. 네. 으쌰으쌰. 네. 노력해서 결과를 이뤄서 내가 나를 믿는 믿음이 최고다. 네. 감사하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 네. 옳게 생각하는 마음이 돈 벌기에는 굉장히 좋고요. 손재가 안 따릅니다. 네. 중심 잡으세요.